키워드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만큼 올라온, 뒤에 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보니까는 신발도 있고요. 그리고 옷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류주 쪽이라든지 소비주 쪽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분기까지는 의류의 재고가 꽤 많이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고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가지고 오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이 키워드를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패션 피플이신 우리 앵커님이 잘 아시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의료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의료 업종이 이만큼 올라오고 있는데 관심은 저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다른 쪽을, 그 다음을 보고 있다는 쪽에서 일단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6월 달에서 의류 섹터에 대해서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영업무역이 오늘까지 치면 거의 30% 근접까지 올라오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한세실업 대표적으로 한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이쪽의 가장 큰 특징은 OEM, ODM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와 함께 좀 특이한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공감하는 브랜드 중에 감성 코퍼레이션, 예, 감성적으로 다가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한 30% 올랐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의외로 강한 의류 섹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일단 내수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CCSI가 벌써 98대까지 해서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브랜드와 관련돼서 아, 뭐 LF다 아니면 어떤 한섬이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의류 쪽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브랜드를 독특하게 갖고 있고 이쪽에 대한 확장성이 나온다라는 쪽을 시장이 좀 더 보고 있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수출 관련된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OEM,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선진국 쪽의 소비 심리와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재고가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나온 동향을 보게 되면 재고가 한때 올해 상반기 초에는 좀 많다, 무겁다. 즉 리오프닝이 이어지고 보복 소비가 한번 나왔다가 다시 재고가 쌓이는 과정 쪽에서 이를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쪽에 대한 그리고 또 실적이 1분기 부진한 의류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재고가 다시 빠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보강하는 과정 쪽에서 수출이 다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점들이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비용이 좀 높았었던 부분들이 원가를 낮춰주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물류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의료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배달이 늦어지고 또 이에 따라서 재고 과잉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주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기업들 좀 인상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인상적인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네, 그중에서 그래도 의류 브랜드인데 어느 정도 시장의 좀 성수기의 측면들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브랜드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베럴입니다. 이 회사는 래쉬가드라고 하는 수영복인데 요즘에 그냥 수영 팬티만 입고 있지 않죠. 거기에 나오는 자외선 보호, 피부 보호와 함께 나오는 몸에 붙는 래쉬가드가 거의 이제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그쪽을 잘하다 보니까 스위머즉 제품이라고 합니다. 즉 수영장에서 수영하거나 바다에서 수영했을 때 머리를 좀 특화된 샴푸를 쓴다든가 그와 관련된 선블락을 만든다든가 하는 어떤 선케어 관련된 제품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영역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영역을 좀 더 키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뚜렷하게 야외 활동이 많으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여름 성수기고 또 하나 국내 해양 스포츠 인구가 의외로 또 스포츠 레저 쪽의 인구들이 좀 커나가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양양이 대표적으로 국내 서퍼들한테는 인기가 높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점점 커가는 이런 레저 인구가 아무래도 수요를 계속 보강시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더 네이처홀딩스가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한 47% 가까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시너지와 함께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쪽과 함께 올해 영업이익이 80억대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배럴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진짜 패션 피플입니다. 손에 보니까 금팔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양복 사이에 숨겨진 금팔찌를 하고 계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보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는 네. 금색 팔찌고요. 네, 금팔찌는 그렇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 회사가 소셜 네트워킹에 기반으로 마케팅하는 회사인데 보통 이런 마케팅하는 회사가 브랜드를 갖고 하는 경우가 많죠. 지분 투자까지 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 잭시믹스라고 하는 브랜드죠.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게다가 또 에슬레저라고 하는 또 어떤 타이트하게 원래 요가복 쪽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활 쪽으로 들어온 침투한 대표적인 의류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와 함께 또 휘아라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이나 생활용품 쪽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브랜드인데 거의 잭시믹스의 브랜드가 회사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대만이나 중국에 진출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화권 쪽에서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MZ세대들 쪽에서 가장 많이 또 착용하고 입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높여서 특히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글로벌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쪽이 중국의 6.18 행사에서 했었을 때 사전 판매 3위를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의류의 변화가 또 하나의 앞으로의 흐름을 끌고 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약간 잭시믹스 같은 경우도 어떤 가성비가 높게 이어지는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중화권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올해 매출이 한 2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200억대까지 전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그대로 주가에 견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의류주를 볼 때는 좀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김진경 본부장님께서는 의류주 안에서 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떤 기업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세시럽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의류 OEM 관련주 중에서 영업무역이 굉장히 또 시원하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한세시럽의 경우는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또 큰 포로 달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OEM 관련주의 이제 한세시럽의 좀 영업무역의 이런 분위기를 뒤따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이 기능성 의류 시장 자체가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의류 OEM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워낙에 이 리오프닝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야외 레저 활동이 또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는 편리한 뭐 스포츠웨어라든지 뭐 아웃도어라든지 이렇게 기능성 의류 자체가 수요가 급증세를 보인다라는 좀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세시럽의 경우 나이키라든지 뭐 랄프로렌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는 더운 여름철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기능성 의류 자체에도 좀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세시럽이 베트남에서 바로 친환경 의류 생산 설비를 확충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재활용에 대한 이제 면섬유에 대한 의료 이 생산 시설도 좀 구축할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좀 재활용하고 또 친환경적인 의료의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게 된다면은 한세시럽도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세시럽이 이런 좀 계획들을 내놓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 유럽 시장을 더욱더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는 이 의류를 생산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공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시럽이 이런 좀 생산 설비를 갖춰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유럽 시장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의류 자체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